네, 반갑습니다. 정혜원이라고 하고요. 혹시 저 보신 분 있나요, 전에? 아, 지금 봤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아, 예. 분위기가 좋네요, 예. 지금 제가 한 2년 전쯤에 여기서 강의를 똑같은 자리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또 다시 들으시는 분은 안 계시죠? 예. 약간 좀 반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걱정이 됐고. 지난주에 저기 성대골 다녀오셨어요? 예. 가서 뭐 보고 오셨어요? 뭐, 시장 보고 왔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예. 그리고,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뭐 어떤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어떤 관심 때문에 오셨나요? 조금 이렇게 뭐 환경 교육 이런 거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시흥 에코센터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크게 봤을 때 환경 교육이나 교육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선생님? 환경 참여하고 계세요? 예. 또 다른 분들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세요, 혹시? 아, 에너지에 관심이 많아서? 아, 그래요? 예. 또 다른 분들은? 예. 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예. 네. 아, 활동하실 분. 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을 하려면 교육 대상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거 배우시면서는 어떠셨어요? 쭉 들으시면서 지금 현재 뭐 기억에 남는 키워드나 아니면 뭐 어땠다 이런 거 잠깐만 피드백을 좀 해주시겠어요? 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느낌 들으세요? 네. 유저바다, 예. 제가 이제 약간 조금 다르긴 한데, 아, 제가 원래 제 소개를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헨즈라는 이름으로 이런 에너지 교육하는 팀이고, 미리 조금 관심을 끌어드리려고 하면, 보시면, 이건 지금 태양전지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는 지금 햇빛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갖다 대면, 오, 예, 오, 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 분수가 되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를 좀 재밌게 설명하거나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일을 하는데요. 제가 중학교에 가가지고 성대골이랑 같이 성대골이 국사봉중학교 이런 데가 교육을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아이들한테 너네 전에 에너지에 대해서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른들이 그동안 에너지를 펑펑 써가지고 해놓고 이제 무슨 우리 보고 아끼라 그런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교육을 참 조심스럽고 잘해야겠구나. 예, 그리고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해야겠구나. 이런 게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미리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이게 꼭뭐 옳고 중요하고 막 너무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저도 약간 좀 비슷하지만 아무튼 의미 있고 재미있는 거다. 이게. 예, 그리고 그래서 그걸 저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무 공포감이나 의무감보다는 책임감이나 내가 좀 이렇게 즐겁게 할수 있는 활동으로 예 그게 뭐 아다르고 어다른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안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한 9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과학교육, 에너지교육 이런 걸 했었고요. 그러다가 한 4년 전부터 서울에 올라와서 이런 지금 잠깐 좀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태양전지판이 전기를 맞는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건물 위에도 있고 뭐 우리가 태양광 많이 듣긴 하지만 한 번도 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분수가 돼 이런 거못 느껴보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실제로 얘를 가지고 햇빛에 밖에 가지고 나가면요 불이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은 바로 와닿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얘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져가 보면 봅시다. 아, 제가 잘못 연결해놨네요. 예. 제가 다시 제대로 연결해 볼게요. 제가 미리 샘플을 해놓는다고 하고서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못 연결했네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못 연결하면 직접 볼수 있도록 가져왔는데 보세요. 이렇게 하면 변화가 생기나요? 예, 어떻게 돼요? 불이 들어오죠. 예, 불이 들어오는데 얘는 지금 태양 전지판이고요. 뒤에 불 들어오는 얘 소장 이름이 뭘까요? 예, 얘가 LED입니다. 예. 그러면 이 전지판은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면 사시겠어요? 경매 한번 해볼까요?
아, 3,500원. 아, 네, 너무 쌉니다. 예. 저희 아이들은 해보면 100만 원부터 나오는데. 이게 얼마짜리냐면요. 한번 다시 맞춰보세요. 3,500원 너무 싸요. 예. 예, 5만 원? 아, 예. 5만 원 좋습니다. 제가 한 3만 원을 팔게요. 얘가 만 원짜리예요, 만 원짜리. 예, 만원 맞췄어요. 예. 만 원짜리 전지판이 지금 요 정도가 빛이 강해요, 약해요? 아니, 요 빛이 강한가요? 예, 그렇게 뭐 강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불이 들어오죠. 예, 그리고 근데 얘는 지금 아까 햇빛을 대신한다고 했잖아요. 얘한테 자, 어떻게 됩니까? 예, 되게 환하죠. 예, 그런데 실제 밖에 나가면 이 정도로 돼요. 햇빛에. 예, 그래서 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전지판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그걸로 뭘 밝힐 수 있다? LED를 밝힐 수 있다. 그러면 LED는 전기를 많이 먹을까요? 조금 먹을까요? 예, 조금 먹죠, 그죠? 그것도 근데 이렇게 해보면 한 번에 딱 와닿죠. 예, 태양 전지판이 어떻게 전기를 만드는지, 아, LED라는 게 좀더 공부해보면 어떻게 켜지는지 이런 걸 공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 교육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에너지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오늘은 제가 수업을 하는데 가능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가능한 좀 이해가 될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이 뭐 우리 뭐 집에 태양광을 달거나 우리 그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걸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다음 주에 강의하시는 분이 신근정 팀장님이라고 녹색연합에 계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지금 어디 사냐면 노원구에 에너지 제로주택이라고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화면 보셨어요? 예, 보셨죠? 예. 거기에 저희가 삽니다. 저희가 그뭐 에너지 환경 전문가라고 예 맞습니다 예. 그중에 한 저희고 한 가정 이제 신근정 팀장님인데 아마 신근정 팀장님도 그래서 아마 다음 주아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모레 오셔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잠깐 설명드리겠는데 그렇게 이렇게 작은 이런 원리들이 실제 약간은 거기는 뭐 미래 주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런 것까지 설명드리겠는데 핵심은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에너지가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뭐, 송전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쓰고 있는지 이해가 되셔야 되고요. 뭐, 저도 뭐, 완전히 기술적인 걸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 제가 솔직히 인정하고 같이 알아봅시다. 이렇게 할 거고요. 제가 이해하는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그런 부분, 혹시 기술적인 부분, 에너지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따가 조금 질문하면 되니까, 그런 걸 생각을 가지시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알겠죠? 네네. 아까 영상에 나온 거는 이런 겁니다. 이게 LED 스탠드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뭐로 연결돼 있어요? 보조 배터리로 연결돼 있죠. 예, 이렇게 껐다 켰다 할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분수했던 것도 이런 태양 전지판인데 이것도 직접 그 간단한 부품을 연결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지금 안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태양 전지판이랑 연결해서 이렇게 USB 꽂아가지고 이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간단히만 해보면 이런 거알수 있고요. 같은 원리로 자, 여기 이렇게 켜놓고 약간 분수됐잖아요. 이거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갖다 대면 예, 돌겠죠. 예, 그러면은 예, 돌아가죠. 예, 돌아가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렇게 하면 이게 불이 켜지는 건데 잠깐 방향이 좀 틀어야 될지 보일 것 같긴 한데 어차 반대로도 보이네. 예, 불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 네, 보이죠. 살짝 보이죠. 예.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예,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는 사랑 측정기라고 제가 하는데 그쪽에 가면 잘 될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가슴에 대면 불이 들어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예, 사람 측정기가 사랑 측정기, 예, 사랑, 예, 러브 디텍터, 예, 하트, 예, 러브, 알겠죠?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사랑이 많으신지, 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예, 뒤로도 예. 네, 이제 여기다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여기도 예, 해보시고 예, 하시고 뒤로 예, 뒤로 돌리시면 됩니다.
다 있어요? 예. 자, 제가 예, 저기 사랑 측정기라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초등학교 아이한테 이거 사랑 측정기라고 했다. 얘가 정말 믿어버렸나 봐요. 나중에 막 선생님 거짓말장이라고 막 하고 갔는데 불이 왜 들어올까요? 예, 이제 맞추셔야 됩니다. 불이 왜 들어오는지. 예. 불이 왜 들어올까요? 예. 정전기? 예. 정전기 땡. 예? 아, 안 돼요? 예, 예, 예. 예.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하니까 책상에도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책상에도 사랑이 있다. 예. 접촉을 하면 될까요? 접촉이 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렇게 접촉을 하면 들어오죠. 오, 이렇게 약하게 들어오네. 예. 네. 뭐가 통해서? 예. 네. 네? 깔아놓은 거. 아, 예.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거 뭡니까? 이거. 예, 뭡니까? 예, 이거 뭐예요? 예, 셀. 예. 이게 태양 전지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광 전지. 예. 태양 전지. 예. 그리고 안에 보면 이제 안에 뜯어 보시면 뭐가 있어요? 배터리가 있죠. 그죠? 그리고 불 들어오는 건 뭐예요? 예, 불 들어오는 건 LED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걔들을 엮어 가지고 말을 만들어 보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말을 만들어 보세요.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예예예. 예, 예. 네. 네.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이 틀렸어요. 앞부분은 맞습니다. 보세요. 햇빛을 받아서 예, 여기다 저장해 놓는 건 맞아요. 근데 불이 언제 들어올까요? 예, 불이 언제 들어올까요? 예. 예, 맞아요. 예예 예, 예. 예. 어두워지면.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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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어둡다는 걸 얘가 어떻게 할까요? 어둡다는 걸. 예예 예. 이 전지판이 전기를 안 만들면 예, 감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역시 여기 불 끌 수 있나요? 한번 다 끌 수 있나요? 자, 요대로 한번 그대로 한번 가지고 계셔 보세요. 지금 꺼진 상태에서 한번 다 한번 꺼 볼래요? 예. 촬영과는 상관없이 한번 다 꺼 봅시다. 이 조명을 못 끄나요? 아, 저쪽에 거기다네. 아. 그래서 원래 다 끄면은요. 어두워지면 꼭 가리지 않아도 불이 들어와요. 예. 예. 깜깜하게 하면 예. 깜깜하게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요. 예, 다시 켜 주시죠. 시골에 가면 그 정원등 있어요. 태양광 정원등. 혹시 아세요? 이렇게 쭉 꽂아 놓는 거. 예. 그게 똑같이 이 원리로 돼 있어요. 예, 예. 이렇게 아무튼 꽂아 놓는 거. 예. 그 모양은 뭐 여러 가지인데 예, 예.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예. 정원에 있는 태양광 정원등이라는 건데 그거를 교육용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교육용 만들어 봐서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빛이 있을 때는 그러면 지금도 얘가 발전하는 거에 발전해요, 안 해요? 하죠. 제가 아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태양전지판은 그러면 햇빛에만 반응해요? 모든 빛에 반응해요? 예, 모든 빛에 반응해요. 지금은 얘가 발전을 하죠. 제가 이렇게 뒤집으면 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예, 그래서 얘가 지금은 발전하는 시간이에요. 발전하는 시간이 어떻게 하냐면 충전재 저장을 해놔요. 그랬다가 언제 불이 들어오냐? 어두워지면 이 전지판이 전기를 안 만들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가리면은 어둡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제가 저기 뒤에 지금 유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예, 예. 그럼 불이 안 들어올 거예요. 예. 그러면 이때는 터치를 했지만 불이 안 들어오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리는데 근데 얘를 가지고 제가 적정 기술을 좀 설명드릴게요. 얘가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그런 조건이 있을 겁니다. 언제 얘가 되게 필요할까요? 네, 네, 정전 됐을 때,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우리가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 가거나 그래서 전기가 좀 없는 곳에서는 얘가 되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얘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에너지가 너무 많죠, 그죠? 그리고 사실 우리 지금 예 어두워지면 뭐 쓰면 돼요? 어두워지면 핸드폰에 불도 켜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예. 예.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까지 뭐 우리가 햇빛으로 에너지를 모아서 뭐 써야 되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원리적으로는 얘를 그래서 실용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의미 부여를 하면 만약에 모든 전기가 끊겨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햇빛에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가 충전되죠. 그래서
우리 그 벽시계 같은데 이런 AA 건전지가 들어가잖아요. 얘를 낮 동안에 밖에 내놔가지고 충전을 시켜가지고 밤에 그 건전지를 빼서 뭔가 뭐 후레쉬를 밝힌다고 이렇게 쓰면은 그 전기는 어디서 온 전기가 돼요? 태양에서 온 전기가 되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실험이나 교육용으로 쓸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여기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스위치를 달아놨어요. 스위치를 끄면 불이 안 들어와요. 스위치는 왜 필요할까요? 예, 스위치는 왜 필요할까요? 예, 맞습니다. 필요할 때. 예. 만약에 계속 켜져 있으면 언제 켜지냐면 어두워지면 무조건 켜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내가 그때는 안 쓰고 싶으면 끌수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달았는데 이 반찬통이 재미난 게 스위치가 여기 숨겨놨어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스위치를 여기다 이렇게 숨겨놓으면 다른 반찬통들은 스위치가 안에 있으면은 이걸 다 열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스위치가 밖에 있으면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 건드릴 수도 있고 만약에 뭐 예, 비가 내리거나 이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밖에 내놨는데 그죠? 그죠? 근데 얘는 여기가 열려요. 그래가지고 다이소에서 1,000원에 파는 건데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는 거는 제가 이거를 뭐 개발한 건 아니고 그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스위치를 이렇게 통에다 감춘 거는 제가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게 이제 이런 적정 기술적 요소가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얘한테 의무 부여를 좀 하자 보면 이런 거를 독립형 태양광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어요. 독립형 태양광. 무슨 얘기냐면 독립적으로 얘를 가지고 에너지를 모았다 쓸수 있는 거죠. 아까 무슨 뭐 ESS 같은 것도 얘를 크게 만들면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예. ESS가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근데 가장 작은 거라고 볼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실험해 볼수 있는 그런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요거 아까 제가 연결했으니까 요거까지 보여드리겠구나. 얘는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예, 움직이죠. 예, 얘뭐 같아요? 예, 이 위에 있는 판이 뭐예요? 보시면? 예, 태양 전지판이죠. 태양 전지판이죠. 예, 그래서 이 자동차는 그 제가 지금 여기 스마트폰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예, 스마트폰 조정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위에 그 태양 전지판이 있어서 얘는 지금은 안에 보조 배터리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햇빛 갖다 놓으면. 네, 햇빛을 계속 받아서 충전하면서 움직이는 차가 돼요. 이 신호가 끊기지 않으면. 그래서 미래의 자동차는 우리가 지금 뭐 미세먼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전기차 같은 거 많이 쓰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 차체가 만약에 태양광이라면 태양 전지판이 차체예요. 위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지금 밖에 주차장에 차 세워놓으면 해가 떠도 좋아요, 안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좋죠. 지금은 차가 막 뜨거워지기만 하죠. 예, 네,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차가 되고 전기차라면 밖에 차를 세워놓으면 차가 충전이 되겠죠. 예, 그런 상상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아이들 교육용으로 제가 만들었고요. 앞에 이렇게 뭐 로더 같은 것도 달아가지고 축구도 하게 만들고 여러 대 만들어서 한뭐 2대2 축구, 3대3 축구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게 그렇게 너무 아까 설명드린 거 너무 무겁지 않고 좀 재미있을 수 있구나. 예, 그런 거 설명드리는 거고요. 네. 쟤는 충전지가 충전지? 충전이 되는 전지면 다 돼요. 예. 충전용 배터리면 돼요. 예. 맞아요. 예. 그럼 답변이 됐습니까? 예, 충전용이면 돼요. 예, 충전이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리고 요걸 설명드려야겠구나. 자, 얘는 보시면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역시 태양 전지판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얘도 불이 들어오죠. 사실은 어두워지면 얘가 더 환하게 들어오는데 얘는 뭐냐면 이 녀석을 제가 햇빛 저금통이라고 설명하는데 얘의 제품형 버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길거리 같은데 얘를 이렇게 딱 벽에다 딱 설치해 놓으면 가로등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낮 동안에 햇빛을 모았다가 밤에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지금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배터리가 들어있겠죠, 그죠? 예. 제가 작년 말에 그 대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대구 같은데 조금 이렇게 그 오래된 거리에 어두침침한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가로등을 이걸 달아주는 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생각하면 가로등 달려면 뭘 끌어와야 돼요?
전기선을 끌어야 되죠. 전봇대에서 끌어오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거 끌어와도 돼요, 안 돼요? 안 끌어와도 되죠. 끌어올 필요가 없죠. 그죠? 예, 예. 그러면은 되게 일이 쉬워지죠. 예. 거기 그 벽에다가만 이거 얘 이제 잡아주는 것만 딱 단 다음에 딱 끼우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그냥 어둡던 그 골목길이 환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갑돌이 비싸지도 않고. 그런데 재미난 게 그 저한테 이제 교육을 요청하신 분이 자기는 이거 원리를 모르겠대요. 얘가 왜 그렇게 되는지 잘 원리를 모르겠대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거 교육하는 거 보시고서 한번 이걸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같이 이걸 만들어 하고 이런 거 설명을 쭉 드렸어요. 지금 비슷한 내용을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얘도 한번 뜯어봤어요. 뜯어보니까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가 있어요. 예. 그러면 얘가 수명이 좀 되면 한 뭐 3년이든 2년이든 지나면 뭐가 문제가 발생할까요? 되게 배터리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전지판도 그럴 수도 있는데 1차로는 배터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휴대폰도 오래 쓰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가 점점 이렇게 짧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 여기 나사를 풀러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체할 수 있겠죠. 근데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리겠죠.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좀 더 기술을 이해하자. 이런 게 제가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요거 LED 스탠드 보여드렸는데 그 아까 영상에도 나왔고 얘는 지금 LED가 몇 칸 불이 들어와요? 세 칸 들어오죠. 얘는 몇 칸 들어와요? 잘 보세요. 여섯 개 들어오죠.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거 납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위치도 집어넣고 하는데 아까 보조 배터리로 얘 불을 킨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이렇게 설명도 가능해요. 낮 동안에 이 전지판을 가지고 보조 배터리 충전을 해요. 이해되죠? 햇빛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충전이 되죠. 충전했다가 밤에 얘 불을 켜요. 이해되세요? 낮 동안에 왔다 밤에 불을 켠다. 예. 그러면 얘에 있는 요소랑 아까 제가 설명드린 햇빛 저감통에 있는 요소가 똑같아요. 아까 제가 얘를 독립형 태양광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얘는 지금 전지판이 요만하죠. 얘는 그럼 어떻게 얼마나인 거예요? 요게 되는 거죠. 얘 5와트짜리라고 하는데 요게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는 얘는 아까 무슨 형이었어요? 배터리가 아까 그 AA 건전지 같았죠. 얘는 뭘 써요? 보조 배터리를 쓰죠. 얘는 불이 몇 칸 들어와요? 아까 한 칸 들어왔죠. 얘는 불이 몇 칸 들어왔어요? 여섯 칸 들어오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크기를 뭐 ESS 같은 거는 더 크게 만드는 거죠. 전지판을 크게 만들고 거기에 알맞은 배터리 용량을 크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용량이 커지면 뭐 더 큰 것도 돌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네. 원자재가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전지판, 배터리, LED가 핵심이고요. 그 자동 기능을 제어해주는 칩이 들어있어요. 예, 뭐 그런 게 좀 들어있습니다. 딱 필요할 때 또 질문해 주셨네.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얘를 이렇게 딱 가리면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하면 꺼지죠. 여기 보면 요게 배터리, 요게 LED, 요게 충전지예요. 근데 여기 좀 회로들이 좀 간단히 보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교육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뺐다 꼈다 해서 몇 개의 부품을 연결하면 이렇게 햇빛을 저장할 수 있어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와서 보세요. 네. 예, 꺼낼 수 있어요. 예. 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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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충전지를 두 개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충전한 다음에 그걸 빼서 저기 뭐 장난감이나 아까 시계 같은 데 집어넣고 또 하나를 집어넣어서 햇빛을 충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교육적으로. 네, 가능한 겁니다. 네. 네. 지금 질문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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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용량을 계산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전지판이 커지면 빨리 충전해야 될 거고 전지판이 작으면 오래 걸리고 지금은 얘한테 기준으로 하면 이론적으로는 2시간인데요. 2시간 정도인데 근데 사실 날씨가 쨍하게 나요? 안 나죠. 그죠? 오늘 같은 날 발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가능은 하다라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햇빛 에너지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리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의미 있어 보이죠. 햇빛으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제가 한전 사람들 관련된 세미나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되게 놀랐는데 햇빛 에너지를 나쁜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나쁘다고 그럴까요? 예. 아, 그래요? 아, 그건 저잘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 좀 이렇게 맞출 수 있긴 할것 같은데, 예. 또 어떤 문제 때문에 나쁘다고 그럴까요? 예. 제가 힌트를 좀 드렸는데, 그런 거죠. 오늘같이 날씨 나쁜 날, 제가 이거 가지고, 오늘은 휴대폰을 이걸로 충전해 쓰세요. 드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죠? 예. 그럼 이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콘센트에 꽂아가지고 전기 일정하게 쓰는 게 좋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국사봉 중학교 아이들한테 니들 그동안 뭐 배웠냐? 이랬더니 뭐 어른들이 뭐 낭비하고 우리 아끼라 그런다고 이러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쭉 설명한 다음에 햇빛 에너지는 날씨가 나쁘면 쓰기가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죠? 밤에 쓸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뭐 날씨가 눈이 내리거나 비가 내리거나 이럴 때는 햇빛 에너지가 별로 안 좋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날은 니들 전기를 아껴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그렇게 할래? 아니면 그냥 원자력 발전소가 더 지어가지고 좀 에너지 그냥 좀 안전하게 편하게 쓸래? 뭐가 좋겠니? 이러면 애들이 넘어와요. 그냥 원전 쓰자고. 당장 우리나라에서 원전으로 사고가 났어요? 안 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현재까지? 안 났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논리들이 가능하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태양광 에너지는 일정하지 않은 에너지다. 그래서 그걸 좀더 나가면 나쁜 에너지다라고까지 갈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어요? 약간은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면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뭐 서울시나 시흥시나 이런 데가 20%를 태양광으로 발전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전체 쓰는 전기 에너지 20%를 태양광에 발전을 해줘요. 그런데 날씨가 쨍하다 갑자기 구름이 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가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 전기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허걱하겠죠, 허걱. 예, 헐 이렇게 했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막 화력 발전소 떼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걸 공급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 유도하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지금 전기를 공급하는 입장은 뭐냐면요. 전기를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발전소, 거대한 발전소를 통해서. 그런 발전소들이 어디에 있어요? 예. 화력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원자력발전소 같은 거는 그런 그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줘요? 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 전력망을 통해서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런 태양광 에너지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분산형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곳곳에서 에너지를 쭉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일정해요,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아놨다가 20%가 만약에 20%는 하나 얘인데 갑자기 구름이 꼈을 때 내가 저장해놓은 에너지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저장해놨던 에너지를 그때 바로 연결해서 공급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들면 이게 가능한 거고 그걸 안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계속 활용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현재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없어요? 예.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예,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려는 거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면 뭘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이해도 해야 되고 거기에 투자도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때 안 써버리면 예. 네. 예. 아, 그거는 뭐 그게 이제 배터리 효율 문제인데 그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 만약에 꽉 충전했는데 안 쓰고 꺼놓으면 조금씩 소모가 되긴 하지만 많이 줄진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그런 원리인 거죠. 배터리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게 분명히 부담도 있어요. 그렇게 저장해 놓는 게 부담도 있어요. 그런데 분산형 에너지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운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기술 개발도 필요하고요. 노력도 필요한 겁니다. 네. 요즘 그래서 ESS라고 뭐 LG나 이런 데서 광고가 좀 나오죠.
예, 그래서 또 정부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흐름으로 조금씩 가고자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런 큰 그림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멀리에서 그렇게 크게 오는 에너지 그리고 지금 한전이나 이런 시스템에서는 그게 편한 거예요. 그죠? 큰 걸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분산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어봐야 돼요. 에너지 남는 거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 조금 다오. 그래서 또 옆에도 꿔주고. 이해되시죠? 예, 일이 많아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중개업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거 지금 이렇게 큰 손처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나눠주던 사람들이 찔끔찔끔 에너지 모아다가 그리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어 하겠어요? 안 하고 싶어 하겠어요? 예, 예, 예. 아무튼 그런 그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런 논쟁도 담겨 있다. 라고 제식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짧게 제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설명드리는 거는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한 아이템을 가지고 제가 뭐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저장하고 이런 거 보여드렸는데 그런 거하고 현재 산업이나 에너지 체계하고도 같이 연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이들 교육할 때 예를 들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교육하고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이해되시죠? 또 아니면 또 주민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보자 예,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제가 준비한 거를 이제 짧게 해보고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제가 아까 해본 것처럼 이 전지판에다 LED 연결하는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전지판 한번 직접 만져보시고 LED도 한번 만져보시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저희 작업장인데 아까 영상에도 보셨는데 네, 이런 공간인데 지금은 좀 더 막 지저분해지고 막 아무튼 여기서는 뭔가 뚝딱거리며 이런 걸 좀 만들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정도 설명하시면 되고요. 관심 있으시면 다음 주에 저희 오픈된 강좌 같은 게 있어요. 예, 있으니까 혹시 저 LED 스탠드나 뭐 충전 이런 거 만드는 교육도 있고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태양광이랑 이런 재생에너지인데 그냥 그 뭐 아주 어린 학생들한테는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나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희 에너지를 좀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적은 연료를 가지고 막대한 에너지를 일정하게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분명히. 예, 장점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현재까지 30%의 전기를 편하게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얘는 어떤 단점이 있어요? 예, 그죠. 예. 위험하고 폐기물이 있고, 그리고 이 시스템으로 계속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하면은, 안전하고 깨끗하긴 한데, 단점이 있어요. 일정하지 않고 많은 공간을 차지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마 앞뒤에서 재생에너지가 새로운 갈등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예, 그래서, 아, 얘는 무조건 좋고 착한 거니까 무조건 해야 돼. 이것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논산에 가서 이런 지역 공동체에서 이런 비슷한 에너지 교육을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해서 교육을 쭉 했는데 이틀 동안 했었는데 첫날 마친 다음에 그분들이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뭐 작년인가 뭐 아무튼 그 근처에 마을 주변에 뭐 2만 평인가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이 사람들이 왔었대요. 근데 자기들이 그걸 반대했대요. 근데 그분들이 되게 이런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거든요. 반대했었대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 쭉 했더니 제가 그랬죠. 멀리에서 이렇게 발전소 있는 것보다 주변에 이런 우리가 태양광 세우는 게 더 낫습니다라고 설명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갈등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걸 그럼 반대 안 했어야 되는 건가? 이런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고향 마을에 시골 마을에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업자가 와가지고 2만 평 딱 뭐 산 깎아버리고서 태양광 깐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뭐 좀 이상하죠, 그죠? 예. 그래서 예, 그죠. 의심하게 되고 뭐 반대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반대 안 했어야 되는가. 근데 그때는 누구랑 상의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반대를 했대요. 근데 결국 그 업자가 거기에서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예, 세웠어요. 예. 어떻게 세웠을까요?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예, 교육했을까요? 예,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마을 잔치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 뭐 고기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달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그분들이 반대할 때 뭐 그런 얘기했대요.
태양 전지판을 닦아주려고 하면 거기서 뭐 오염물질이 나올 수도 있고 저기서 뭐 전자파가 나오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다는데,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태양 전지판을 설치한 업자가 이런 에너지나 이런 거에 대한 또 많은 관심으로 좋은 의도로 그걸 설치했을까요? 그분은 뭐 때문에 설치했을까요? 그죠? 예, 그분도 역시 발전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까 이런 걸로 했죠. 근데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에너지 체계에서 보면 그 사람이 또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갈등이 아마 곳곳에서 이제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또 지금 뭐 정부나 이런 지자체가 이런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많이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가 좀 생길 것이고 그런 갈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게 필요한데, 모범답안은 있어요. 만약에 그 마을 사람들이 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협동조합 얘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전지판을 달았다라면, 네, 그랬다라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리고 오히려 날이 좋아서 막 발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하겠죠. 예, 우리 집, 우리 마을이 좋아지니까. 근데 지금은 그 업자가 달았으니까 우리 마을하고 뭐 그분이 뭐 가끔 뭐 마을 잔치 때 돈은 줄 수는 있겠지만 나하고 당장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의 에너지를 뭐 아마 그 자산화 이런 거 들으셨겠지만 어떻게 소유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다. 예, 그걸 좀 설명드리고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떨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여기 보시면, 예. 얘는 좀 튼튼해 보이지. 그러니까 만 원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옥상에 다는 건 되게 이런 식인 거예요. 알루미늄 프레임이 있고, 앞에 그 강화 유리가 처리되어 있는 거는요. 수명이 25년, 뭐 20년, 25년, 뭐 30년까지도 얘기해요. 그런데 수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들으셨죠? 수명 설명할 수 있나요? 예. 네. 그러면 25년 지나면 얘는 버려야 되나요? 다시 재생해요? 예. 근데 원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25년이 지나면 원래 얘가 전기를 발전하는 양의 80%를 보장하는 게 수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25년이 지나도 발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처음에 만약에 나오는 전기가 100이라면 25년이 지났을 때 얼마다? 80이 나온다. 그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재활용에 대한 거는 지금 그런 산업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수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근데 지금 그 제 자동차 위에 붙인 거나 여기에 붙인 거는 얘보다 튼튼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이런 것들은? 약해 보이죠. 얘들은 뭐 그 만드는 방식에서는 다른데 뭐 5년에서 뭐 10년 안쪽인 거예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예. 이런 건 좀 가볍게 만든 거는. 예. 그래서 수명이 있습니다. 네. 네. 네네네. 예, 어떨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뭐 이건 뭐 저기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건 플라스틱대로고 여기 만약에 금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재활용할 수 있어요. 예. 네네네. 그러니까 전자 제품이나 아니면 그런 뭐 좀 복합적인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더 재활용이 좋은데 뭐 유리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것도 재활용하고요. 네, 재활용 가능합니다. 네. 태양 전지판요? 아. 그거는 그 오늘은 준비 안 했는데 그래프가 있어요. 그 가장 효율이 좋은 제품의 그 태양광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오늘 그 태양광 얘기까지 하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태양광이 효율이 얘가 지금 만약에 100이라는 햇빛이 떨어지면 얼마를 전기로 바꾸냐면요. 얘가 한 15에서 20 정도만 전기로 바꿔요. 100%가 아니라요. 예, 그래서 그건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정말 효율이 좋은 건 어디다 쓰냐면 그 우주선 같은 데 쓰는 거 있잖아요. 이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런 태양광을 만든 것도 나사였고요. 그래서 처음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우주 공간에서 계속 얘가 돌아가려면 전기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처음 달아서 한 것이 점점 이렇게 보급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예, 그런 건데 지금 가장 좋은 것들은 실험실에서 나온 거는 46%까지 되는 게 있대요. 예, 한 번 들어온 그 햇빛을 가지고 100이라는 햇빛을 46%까지 바꾸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좀 고효율적인 건 한 30% 이 정도면 되게 고효율인 거고 얘는 20%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제품이나 효율이나 이런 걸 좀 이렇게 볼 줄 알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자파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자제품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우리 그 일상 제품하고 큰 차이가 없다. 전자제품과.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런 질문 있죠. 예. 네. 아, 근데 그 사실은 그것도 좀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한데, 그 대용량 발전했을 때 인버터라고 해서 그 전압을 이렇게 바꿔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걸 다시 뭐 직류를 교류를 바꿔주는데, 거기 주변에서는 조금 더 높게 발생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 건물 안이나, 만약에 지붕에 달렸을 때 건물 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정도에서는 전자표면에서 발생하는 거큰 차이가 안 나는 거 정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전자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전자파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구나. 그 태양열발 생산하는 데도 에너지가 들까요, 안 들까요? 에너지가 들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약간 은색으로 띠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게 은이고요. 납땜할 땐 납도 들어가요. 납은 뭐예요? 중금속이죠. 예, 그런 것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도 뭐100% 완전히 뭐 친환경적이라고는 할수 없어요. 그러겠죠. 예, 근데 그 비교를 원자력 폐기물이나 그거랑 비교하면은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막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태양광을 생산하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걸 폐기하는데도 그 폐기물도 뭐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우리한테 주는 그 해보다 원자력이 주는 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예, 그거는. 그리고 그것도 그렇다고 얘가 또100% 그렇게 뭐 친환경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얘를 또 재활용하고, 또 예를 들면은 뭐 납이 적게 들어가거나 은이 적게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로 이 재생 에너지도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예, 그렇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재생에너지만 설명드리고 저희 잠깐 쉬도록 할게요. 괜찮죠?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라는 게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해요. 다시 새롭게 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재생에너지인데, 그러니까 태양광은 해가 꺼지지 않는 한은 계속 쓸수 있는 에너지죠. 그런 건데, 나무는 재생에너지일까요, 아닐까요? 나무는. 나무. 화석연료는 어떨까요? 재생에너지가 아닐까요? 화석연료. 아니에요? 예. 근데 보시면 나무는 우리가 다 심으면 나무가 나잖아요. 그죠? 화석연료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어떻게 만들어졌대요? 화석연료는? 석탄석유는? 예? 어떻게 만들어졌대요? 예, 땅속으로 무슨 뭐 동식물들이 막그 썩어서 화석화가 된 다음에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지구의 기준에서 보면 화석연료도 그 리뉴어블 아닐까요? 몇 년이 지난다면 인류가 다 멸종하고 나서 다시 막 만들어지고 막 이러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재생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재생의 기준이 약간 인간적 기준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나무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크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소비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재생이 되는 거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나 바람이나 우리가 뭐 나무가 재생에너지 들어갑니다. 예,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국제 기준에 보면은 뭐 수력, 지열, 태양 에너지, 그 태양 에너지에는 아까도 잠깐 혼동하시는 게 있는데 태양광과 태양열이 있어요. 이런 건 태양광일까요, 태양열일까요? 태양광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뭐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기자들도 많이 틀려요. 이걸 태양열 전지라고 쓰는 기자들도 많아요. 예. 이거는 태양광 전지고요. 예, 맞아요. 빛광인 겁니다. 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고요. 뭐 이런 자동차도 태양광 자동차가 많지 태양열 자동차는 틀린 말이에요. 예, 그런 게 틀리는데 기자들도 틀리니까 예, 할 말이 없는데. 그리고 뭐 풍력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그 재미난 거는 도시에서 재생 가능한 폐기물이 재생에너지에 들어가요. 이따 뒤에 보면은 폐기물을 태우는 것도 재생에너지에 들어가요. 예, 그 범주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깨끗하게서 좀 이렇게 문제를 발생하겠어요. 발생했죠. 근데 아무튼 범주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예, 들어와 있고요. 여기 나무가 들어있죠. 그리고 바이오가스, 이런 게 들어있고요. 바이오가스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뭔가 썩으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뭐 분뇨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메탄가스나 이런 것도 다 예, 포함되는 거고요. 예, 그런 거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국제적 기준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재미난 게 그냥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앞에 신재생에너지라고 붙여놨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말을 붙여놨어요. 근데 신에너지는 뭐냐? 이따 나오겠지만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에너지가. 여기 보면 뭐 수소 에너지, 연료 전지 이런 것들을 신에너지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없던 에너지를 새로운 에너지다. 뉴 에너지라는 거고요. 재생 에너지는 지금 얘기한 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에너지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정의를 좀 알아야 되는 거는 뭐꼭 몰라도 되긴 하는데,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통계를 봤을 때 국제적 기준은 되게 재생에너지 기준으로 되는데 우리나라는 뭘 쓰냐면 신재생에너지를 써요.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높아 보이겠죠. 예, 아무튼 그런 장난을 치고 재생에너지라고 했을 때도 그래서 어떤 얘기를 쓰냐면 조금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중에서 순수한 의미의 좋은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비율은 좀 더 그것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폐기물 태우고 이런 것도 재생에너지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가지고 장난치는 걸 우리가 좀 알려면 이런 개념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신재생에는 재생이에요? 재생이죠. 예. 그러니까 국제적 통계는 재생인데 보면은 세계 평균이 20%인데 우리나라 얼마로 나옵니까? 저희 보면 1.9로 나오죠. 예. 근데 이게 이제 한 몇 년 전 데이터이긴 한데 근데 지금도 최근에 본 제가 본 데이터에도 좋은 의미에서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비율이 우리나라가 1% 남짓이다 이런 저는 그 글을 봤어요. 별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높지 않다는 거고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되게 그 높은 비율인 나라가 아이슬란드는 100%잖아요. 이 나라 왜 그럴까요? 예, 아이슬란드 혹시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시겠어요? 예, 여기 막 빙하도 있고 막 이런데요. 근데 저기는 어떻게 그렇게 재생에너지 많이 쓸까요? 빙하가 있는 나라에서. 그 뭐야 예전에 예 뭐 여행 프로그램 이런 데 좀 나왔었는데 약간 힌트가 예 그 뭐야 예 뭐냐면 거기가 빙하가 많으니까 수력 같은 게 되게 잘 되나 봐요. 물이 계속 흘러내려오고 또 하나는 지열 저기 뭐야 화산 같은 게 좀 근처에 있나 봐요. 그래서 막 온천 같은 거 있고 뭐 그래서 지열이나 뭐 풍력도 쓸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런 걸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생에너지는 자연환경이 그 지지를 그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 예를 들면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서 풍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지열을 가지고 수력을 가지고 뭐 재생에너지 했으니까 우리도 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거는 그 조건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도시 조건에서 제일 그래도 할 만한 게 뭐냐? 뭐예요? 태양광. 예, 태양광이죠. 예, 그래서 하는 거라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일본이 좀 되게 낮게 나오는데 일본이 아마 최근에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일본이 그 원전 사고 이후에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기도 하지만 무서운 속도로 이런 재생에너지도 많이 투자하고 있대요. 우리가 잘 몰랐지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통계에는 세계 태양광 설치량의 한 3, 4위 정도에 일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일본이 알고 있으면서 이런 쪽을 많이 키우고 있다. 예,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시면 전기를 만드는데 뭐 석탄, 얘는 화석연료죠. 원자력이고 여기 이름이 뭐로 돼 있어요? 재생에너지예요, 신재생에너지예요.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얘는 막 섞어놓은 거죠, 그죠? 예, 그런 게 좀 저런 통계의 함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한번 같이 쭉 한번 공부해 볼게요. 태양광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뭐 아주 복잡하긴 아니지만 뭔가 빛을 만나면 전기를 통하게 만드는 소자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제가 뭐 효율을 뭐 46%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효율을 계속 높이면서 햇빛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밀도가 낮다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많은 면적을 상대적으로 차지해야 되고 그걸 저장했다 써야 되는 단점이 있다. 그 정도로 설명드리고요. 태양광 에너지, 태양열은 여기 지금 안 되어 있구나. 태양열은 우리 여러분 태양열 온수기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그거는 따뜻한 물을 쓸 때는 태양열을 쓰는 게 맞고요. 풍력은 바람개비죠, 그죠? 예, 바람개비를 돌리면 발전을 하는 건데 그 발전의 원리에서 뭐든지 회전을 하면은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화력발전소에서도 그 불을 떼서 물을 끓여서 그걸로 뭘 해요? 터빈을 돌리죠. 예, 터빈을 돌려서 뭔가 돌리면은 발전이 되는데 그 원리를 이제 바람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근데 얘는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풍력 뭐가 단점이 있어요? 네네. 아 그거는 예 그렇고 또 단점이 예, 커요. 예. 그래서 예 그 설치한 지역에 또 뭐 저주파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얘가 돌아가면서 그래서 주민들이 예, 무슨 뭐 동물들에게도 뭐 해가 있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외국 사례 같은 게 어떠냐면 바닷가에 조금 이렇게 멀리에다 이렇게 세우는 거 그림 그런 거 보셨죠? 예, 그런 식으로 세우면 좀 그 피해가 좀 적죠. 사람이 사는 데 좀 떨어지니까. 그런 그림 같은 거 보셨죠?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 바닷가에 쫙 풍력 발전기 세워 놓은 거.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아마 뭐 어디까지 전문적인 걸 우리가 국산하는지. 예. 네. 아마 뭐 독일이나 이런 그더 전문적으로 한데 거를 아마 들어오겠죠. 예. 어디까지 국산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그 풍력이 좋은 거는 바람은 밤에도 불어요, 안 불어요? 불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바닷가 같은 경우는 바람이 일정하게 또 불죠. 그죠? 예. 그래서 바람이 일정하는 부분에 설치를 하면 오히려 태양광보다 더 일정하게 전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의 그런 그 태양광은 밤에는 죽어도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바람은 밤에도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비율을 잘 조절하면 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해양 에너지는 아시겠죠?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역시 그 터빈을 돌리게 만들면 되겠죠. 아니면 파도가 치는 것. 그다음에 또 온도차를 이용해 가지고 또 그걸 또 에너지를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계속 뭔가 움직이는 그 바다의 흐름을 가지고 하는 거 이해되시죠? 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와호에 만든 조력 발전소가 이렇게 물 들어갔다 이런 데가 되게 뭐 조수간만에 차가 큰 데잖아요. 예. 여기서 가깝나요? 예, 가까워. 예. 아, 태양열이 따로 나오네요. 태양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열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얘는 전기 에너지 바꾸는 거잖아요. 열 에너지로 바꿔 가지고 그 열을 가지고 뭐 물을 데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설명드릴게요. 지열 최근에 여러분 제일 관심 가진 건 어떤 게 있어요? 혹시 이슈가 됐어요, 지열이. 지열 발전해 가지고 이슈가 됐던 게 이번에 포항에 지진이 났는데 그 옆에 뭘 팠어요? 지열 발전소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깊이 팠잖아요. 4.5km를 팠어요. 그러면서 그 파면서 뭘 했어요? 거기다 물을 되게 강하게 집어넣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 지반을 흔들어 가지고 그게 지진의 원인이 된게 아닌가 이런 논란이 돼서 사람들이 요즘은 지열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지진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죠. 왜? 근데 그거는 너무 깊이 파고 거기에 강한 압력을 가한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얼마나 파요? 깊이가? 예, 100에서 150m 정도 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상대적으로 안정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막 4.5km 이렇게 파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근데 지열은 약간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 온도차를 이용해 가지고 제가 지금 그 사는 노원 에너지 제로주택이 지열로 지금 난방과 온수를 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걸로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게 저도 약간 이해는 안 되긴 하는데 직관적으로. 근데 그 온도차를 계속 이렇게 그 끌어와 가지고 열교환을 시키면 고온을 만들 수 있대요. 예. 여기서 온도차가 얼마 안 나는 걸 가지고도 계속 열교환을 시키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온수나 난방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는데 지열을 돌리는데도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긴 한데요. 그 펌프를 돌리기 위해서. 근데 그게 우리가 도시가스를 쓰거나 이런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제가 지금 최근에 보면 절반 정도면 된대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전기를 좀쓸수 있으면 안정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지열이고요. 바이오 에너지는 그 우리 뭐 쉽게 말하면 나무예요, 나무. 나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나무 떼는 것도 바이오 에너지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그 바이오 에탄올 이런 것도 바이오 디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콩기름 이런 걸 가지고 바이오 디젤을 만들거나 하면은 그것이 연료원이 될수 있는 거. 그거는 예를 들면 뭐그뭘 키워 가지고 그죠? 뭘 키워서 뭐 우리면 뭐 제주도 유채꽃을 키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기름을 짜가지고 하면은 그건 재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방식으로 디젤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거고요. 소수력은 조금 작은 규모의 아까 제가 아이슬란드가 수력을 이용했을 거라고 했는데 물 흐르는 거 이용하는 건 우리가 댐이나 이런 거겠죠, 그죠? 예, 이런 거는 비가 충분히 오는 데고 낙차를 이용하면 가능한 겁니다. 흐르는 물이 있으면 있는 거고요. 근데 앞에까지는 좀 깨끗해 보이는데 8번이 좀 조금 꺼림칙하죠. 그죠? 예. 우리 그러니까 여기 뭐 폐윤활유, 폐타이어, 폐기물 이런 거를 떼서 우리 뭐 열병합 발전이나 이런 데서 막 떼가지고 그걸 연원을 이용하는 것도 신재생에너지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예.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에너지인데 지금 상황이 쉬어야 될것 같아요. 좀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저희 한 10분만 쉬겠습니다. 예. 여기 오셔가지고 이런 거좀 만져보셔도 되고요. 10분 쉬었다가 에너지 설명하고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